무속인 또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내가 되진 않겠어. 이걸 벌써 이걸 보면 지도 알겠지. 누나가 나를 팔아먹었구나. 그래도 잘 됐으니까 난 할 수 있고. 근데 나한테 처음에 점을 보러 왔을 때 아주 그냥 나 여기 앉아갖고 딱 이러고 말했어. 미친놈 명도 짧은 게 돈 욕심은 더럽게 많네 이랬어. 근데 부동산 쪽에 일하는 사람이었어. 그래갖고 그 사람이 들어오길래 필지를 열 필지 갖고 왔냐? 나 봐라. 근데 세 필지밖에 안 된다. 그럼 두 필지는 붙어 있고 한 필지는 떨어져 있다. 두 필지만 건물을 올려라. 자, 한 필지는 냅둬라. 아직 때가 아니다. 그거 올리면 니네는 파산난다. 큰일 난다. 건들지 마라. 그래서 내하고 인연이 돼 있을 때는 안 건들었어.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럴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사람은 잘 둬야 되고 직원도 자, 내가 뽑으라는 사람은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먹어. 그 사람은 다 써. 쉽게 말하자면 간신들은 다 서고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다 내쳤어. 그래도 어떻게 됐든 지는 돈을 벌었어. 3년 만에 지 어디 가서 그런 큰 돈을 만져. 그러면서 처음에 구달 때 자, 할아버지가 그랬어. 명예를 얻을래? 돈을 볼래? 돈이 적다. 적으니까 명예를 얻자 그랬어. 근데 걔는 명예를 버렸어. 버리고 돈을 선택을 했어. 그걸로써 땡이라는 거야. 그리고 천지신명을 갖고 놀면 안 돼. 구달 때마다 나한테 집 사준다 했어.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한달 말이 내 제자가 길거리에 앉았냐 이놈아. 그만해라. 정말로 그러고는 돈도 받도 안 했어. 근데 지금까지 발이 묶여 있어. 왜 묶여 있을까? 할아버지 갖고 놀았잖아. 그렇잖아. 신을 갖고 놀았으니까 신에서는 눈을 감지. 안 봐주지. 그래도 어디 가도 시원찮으니까 다시 와. 아직도 다니고 있어. 나한테 혼나가면서 제발 사람 잘 보라고. 근데 또 한 사람 데리고 왔길래 그 사람은 거지였네 이랬어. 저기 뭐 미얀마인가 뭔가 어디 가갖고 진주 사업인가 뭔가 한다 그래갖고 내리차 안 돼. 하지 마라. 돈 투자 니한테 돈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야. 하지 마라. 그걸 또 안 했어. 근데 그게 3개월 만에 그게 뽀록이 났어. 망했어 그 공장이. 근데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짜. 걔는 짜. 짜. 근데 다른 데 가서도 구술했고 근데 그게 안 맞고 내가 일러준 말은 지금까지도 그래. 누나가 말한 거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고 다 맞다고 내가 안 들었다고 지가 인정을 해. 근데 지금은 또 내가 딴 데로 가라고 했어. 가갖고 응? 여기 수원바닥에서는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안 된대. 그래갖고 이제 서울 방향이나 일산 방향이나 올로 가라고 했어.